있어서 뭔가 유쾌한 느낌까지도 그래서 발작이 네, 무척 반갑게 다가가는 것으로 네, 출발할게요. 네, 더 가까이 조금 더 네. 네,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배우님들은 정면을 그냥 보세요. 카메라 안 보고. 네. 모범택시 2에서 택시기사 김도기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구도와 조명과 이 의상이 함께 딱 조화롭게 갖춰지니까 조금 더 딥하고 다크한 도기의 모습을 개인 컷으로 좀 담아봤고 모험택시 시즌2가 이제 곧 방영을 앞두고 다 같이 모여서 포스터도 찍고 티저 영상을 찍어봤는데 시즌1에 이어서 또 다른 나쁜 놈들을 어떻게 무지개 운수의 팀들이 재밌게 혼내줄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같은 역할을 저희 모험택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범택시2에서 무지개 운수의 대표 장성철 역할을 맡은 김의성입니다.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웃고 있는다거나 이런 오랜만에 모범택시 식구들이 다 모였으니까 힘있게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모두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모범택시 1편보다 더 재미있는 시즌2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슬렁 있다가 시청 카메라로 안녕하세요. 모범택시2에서 고은 역을 맡은 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컨셉은요. 엄청 멋있게 실루엣으로 택시를 향해서 걸어오는 멤버들이 다시 모여드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포스터 촬영을 벌써 하니까 저희 모험택시2를 곧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설레기도 하고요. 빨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험택시2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범택시 시즌2에서 최경구, 최지은 역할을 맡은 배우 장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독일 향해 가다가 역할을 이 포스터 촬영하는데 제가 든 생각이 좀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다 같이 카메라를 보면서 사진 찍는 게 좀 설레었습니다. 언제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레이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아주 굉장한 사이다와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범택시2에서 박지은, 박주임 역을 맡은 배우 배유랑입니다. 저는 컨셉이 알려주신 거 이렇게 작업복 느낌으로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이 청청으로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포스터 촬영하니까 이제 감회가 남다르고 수성 카메라로 시즌1보다 더 풍성하고 통쾌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고 정말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모범택시에서 오나준 역할을 맡은 신재하입니다. 카메라 안 보고 네, 그런 식으로 모범택시 첫 촬영하는 것만큼 설렜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물이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고 네. 시즌1보다 더 다채롭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오나준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